간단한 자가 체크를 통해서 나는 조금 더 남들보다 신경을 써야겠다.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가 진단 좋아. 네, 해당하는 게 몇 개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보다 키가 줄었다. 키가 준 사람. 조용히 접으시네요. 아까 줄었다고 하셨어요. 난 아직 안 믿겨. 두 번째는 과일이나 채소에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지 못한다. WHO에서는 이제 채소나 과일 섭취량을 하루에 한 400g 이상은 그렇죠. 드셔야 된다고 보는데 400g. 이 양이 좀 어렵잖아요. 네. 파프리카는 크기가 좀 크면 한 개 정도 먹어도 채울 수가 있고요. 바나나는 식이섬유도 좀 많고 밀도가 높아서 반 개 정도. 그리고 사과도 한 반쪽 정도. 너무 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세 번째는요. 내가 살짝 넘어졌는데 골절이 된 적이 있다. 골절이 된 적이 있다. 뼈가 부러져 본 적이. 그냥 금. 금이 골절이. 이미 세 개 접으셨어. 나 너무. 자, 이제 네 번째. 네. 최근 들어서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살이 빠진다. 아니요. 아, 예. 단호한데요? 예. 너무 단호하신데.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건데요. 저체중이다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. 살이 빠지지 않아도 저체중이다. 소영 씨 접으세요. 저체중이잖아요. 마지막. 다른 사람들에 비해 흰머리가 빨리 났다. 나 좀 새치는요? 새치 같은 거. 그거 새치가 흰머리예요. 나 요거 하나. 나 난 거 같아. 이게 다섯 개 중에 두 개 이상 해당이 되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우리는 하나씩 있지만. 우리는 거의 하나씩만 접었는데. 농수면 20대 하나도 없잖아. 근데 지금 어떡해요. 근데 굉장히 쉬운 체크 방법이라 뭐 간단해 좋은데 해당 사항이 좀 너무 많으셨어요.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.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자가 체크법이니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. 그렇지. 근데 검사를 하셨었을 때도 좀 나쁘게 나오셨으니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지금 하는 건 말고도 특히 이게 목의 유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골다공증이라거나 어머님이 골절력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 이후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죠. 네.